안녕하세요. 뉴욕캐다비쌤입니다. 오늘 시간은 한 6시 지금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크, 이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파크죠. 파크에다가 놀이공원을 임시적으로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놀이공원을 설치한 다음에 카니발이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물론 무료는 아니죠. 유료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여기에 나오는 놀이공원에서의 놀이시설이 상당히 오래됐고 올드 클래식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 살면서 지금 세 번째 오게 됐는데 10년 만에 제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는 그대로 있는데 아이들의 연령층,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보통 티네이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티켓 부스이고요. 밤이 조금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명이 이제 들어와서 놀이시설의 어떤 스타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대부분의 그 놀이기구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30-40년 전, 기본적으로 30-40년 전의 놀이기구들이죠. 10대들이 잘 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인터넷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한 그 게임 문화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이기구는 시시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놀이기구들은 대부분 조립식으로 컨테이너를 바로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청룡열차라고 그러죠. 추억의 청룡열차. 한 40년, 5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뭐 10m도 안 되죠. 피트로는 한 20피트 정도. 타고 있는 연령층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그네, 이제 그 넓게 도는 그네인데 아직은 아이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놀이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명을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 조명은 30년, 40년 전의 색깔의 조명하고 똑같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조명이 LED로 해서 밝기가 굉장히 밝고 다양한 컬러를 연출하는 데 불구하고 이 놀이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조명들은 올드 스타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예산, 이 운영하는 예산의 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카니발을 개최하고 있는 장소는 뉴욕과 뉴저지 중에서 뉴저지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지금 설치가 돼서 3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첫날입니다. 요거는 이제 딸기 모양으로 돼서 회전을 하는 거죠. 손님들이 굉장히 없어서. 자, 이거는 이제 뽑기입니다. 추억의 뽑기라고나 할까요? 한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 맨 밑에 여기에다가 치킨, 닭을 올려놓고 망치로 한번 쳐서 저 위에 있는 냄비에 돌아가고 있는 바베큐를 하고 있는 냄비에 담아지면 상품을 인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입니다. 굉장히 올드 스타일이죠.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저런 놀이시설에 흥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앞에 한번 가볼까요? 저 앞에 있는 그 놀이기구도 마찬가지로 조립식입니다. 접었다 폈다 해서 이동이 용이하게 사용하는 놀이기구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을 보시면 몇 가지 컬러가 안 나오는 말리포 첫사랑,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그런 디스코 문화 때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앞에 지금 회전으로 돌아가는 놀이기구도 보고요. 요거는 이제 범퍼카입니다. 자, 쭉 또 한번 가볼까요? 네. 전체 놀이기구 중에서 그나마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층한테, 연령층한테 인기가 있는 360도 도는 열차입니다. 거꾸로 한번 돌아갔다가 공중에서 한번 서주고 공포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죠. 유일하게 조금 더 성인들한테 인기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동하면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이걸 운영하는 회사는 베테랑이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커스 단도 없어지고 이런 놀이기구를 구경을 할 수가 없죠. 예전에 한 40년 정도, 30-40년 정도 이상 전에 보면은 리어커에다가 조그만 놀이기구를 몰고 다니시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서커스와 이런 놀이, 카니발에서의 놀이기구는 거의 이제 없어지고 쇠퇴해가는 그러한 현상이죠. 자, 이것도 뽑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저 홀에다가 공을 집어넣게 돼서 들어가게 되면 상품을 받는 형식입니다. 사실 인형도 굉장히 그 캐릭터가 별로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손님들이 별로 없네요. 가격은 보통 한 번 하는데 한 1불 50.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총으로 저기 앞에 동그랗게 보이는 원판 안에 있는 가운데 홀 보이시죠? 그 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저 인형들은 뭐 거의 뭐 3세,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나 좋아할까요? 자, 아무래도 먹거리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세지, 그리고 각종 그 프렌치 프라이,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가판대이고요. 자, 요것도 보시면 이제 일반 컨테이너 부스죠. 조립식으로. 또 이쪽은 통적인 팝콘. 그 다음에 카툰 캔디라 그래서 솜사탕. 가격이요? 예, 좀 비쌉니다. 보통 3달러, 3불에서 한 5불, 5달러 사이를 하고 있죠. 자, 요 뽑기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없네요. 네. 추억의 영상으로 해서 이제는 몇 년 후면 더 이상 보지 못할 놀이기구다 싶어서 제가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마저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이쪽에는 이제 먹거리. 네. 네, 저 앞에 보시면 코끼리 열차. 아, 굉장히 오래된 놀이기구죠. 여기는 이제 오리엔탈 BBQ라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아니시고요. 중국 분들이 나오셔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부스입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면 그렇게 흥미로워 얼굴이 아니죠. 오늘 영상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3년, 5년, 뭐 아무리 길어도 5년, 10년 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추억의 놀이기구. 여러분들한테 향수에 한번 젖으실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좋은 추억으로 이런 놀이기구를 탔었던 어린 시절에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과 손잡고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부모님과의 동화 속에서 동심 속에서 지내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적대기, 이 거적대기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타고 내려오는 놀이기구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옛 추억에 많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으실 수 있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